보마. 자, 오늘은요. 35세 어린이보험. 35세 어린이보험은 과연 어디 회사가 암, 뇌, 심, 수술비까지 경쟁력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35세 20년 나 90세 만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상해 사망 5,000만 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에 3%부터 100%,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이거 뭐 1억까지 가입은 가능한데 일단은 적게 넣어드렸고요. 가족 1배체 다 넣어드렸어요. 1억까지. 그리고 일반암 5,000,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 원, 20%니까. 여기 보면 갑기, 경제, 유사암이죠. 그리고 내혈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넣어드렸고요. 상해 종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그리고 2대 내혈관, 심혈관 1,000만 원씩, 그 종수술비 20, 30, 200, 400, 1,000만 원, 이렇게 넣은 금액이 85,00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 내돈내삼 3월 말까지만 판매가 역시 돼요. 하지만 내돈내삼은 이 상품은 어린이보험이 아니에요. 어린이보험이 아니고 3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성인보험이에요. 그래서 내혈관, 허혈성,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90일 이후에 100% 보장이 돼요. 3대 진단금이.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60세 이후에 암뇌심이 두 배로, 체증형으로 묶고 더블로가 두 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돈내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암 똑같이 5천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갑기, 경제, 대장전막내암 역시 20% 넣어드렸어요. 그 내혈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상해 입원, 상해 통원 50만 원 수술비, 그 질병 입원, 질병 수술비 같이 30만 원, 그리고 상해 종수술비도 다 넣어드렸고요. 질병도 넣어드렸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1종부터 8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호종 수술비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술 코드로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1호종보다 더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흡입이나 천장, 그 전에 1호종 수술비는 보장이 안 됐잖아요. 포경수술, 디스크 차단 성형술, 네, 그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 급여에서 비급여로 넘어갔을 때 보장은 못 받아요. 하지만 1호종 수술비는 급여에서 비급여로 넘어가도 보장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돈내산도 보험료가 81,000원. 아까 한화랑 롯데랑 비교하면 롯데보다는 솔직히 내돈내산이 좀 더 저렴해요. 하지만 납입 면제가 어떻다? 별로 좋지 않다. 왜? 일단은 내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인보험은 여기 내돈내산 성인보험은 급성심근경색 시 납입 면제거든요. 급성심근경색 권리 확률 10% 미만이다. 매우 적어요.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은 안에 협심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받을 납입 면제 받을 확률 50%에서 80% 정도 심장질환 받으면 이렇게 진단해서 납입 면제 받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응애예요. 호랑나비. 네, 훈구화재예요. 역시 35세 여성 기준이고요. 20년 나 90세 만기. 그래서 내혈관, 심혈관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암진단금 5,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상해수술비 50만 원, 그 다음에 1호종 상해수술비 20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일단은 여기 보시면 11만 원. 아니, 보장은 삼성이랑 그 다음에 롯데랑 비슷한데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험금 지급이나 훈구기라는 타이틀
브랜드 가지고 보험료가 11만원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훈과제는 D폭입니다. 자,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역시 한화손해보험 보면 보험료가 85,000원대. 아까의 롯데랑 거의 다 비슷하죠. 롯데랑. 네, 롯데랑 비슷해요. 85,000원대. 그리고 삼성화재가 81,000원대였죠. 자, 일단은 상해 사망 나비 면제 넣어드렸고요. 암 5,000. 유사암은 역시 일반암이 2%니까 유사암 1,000만원. 그리고 내열과 허혈성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상해 수습이 50만원. 질병 수습이 20만원. 질병 수습이 타산은 30에서 50인데 이게 좀 적응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종수습이, 그 다음에 질병 종수습이,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수습이 1,000만원씩, 그리고 질병 중환자실,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족 일배책 1억 한도 내로 다 넣어드렸어요. 보험료는 85,379원이다. 자, 하나 손해보험은요, 이건 어린이보험이 아니에요. 성인보험이에요. 성인보험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성인보험에 뭐가 탑재가 됐다? 내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납입 면제가 되는 거. 일단은 어린이보험, 훈국이나 롯데처럼 어린이보험이 35세까지 아니면 내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는 성인보험에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화재도 내혈관 허혈성이 아니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시에 납입 면제예요.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한 3달 전인가 생겼을 것 같아요. 성인보험에서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그리고 급성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장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 보험망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5세 여성 기준으로 네, 롯데, 첫 번째 롯데, 두 번째 하나, 세 번째는 훈구, 네 번째는 삼성화재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해 사망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왕이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일단은 보장 내용 넓은 데가 좋겠죠. 높은 데가 롯데가 좀 더 유리하네요. 암은 일반암 똑같고 유사암도 똑같아요. 뇌심도 1,000만원씩 똑같고요. 수술비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가 여기 보시면 롯데랑 그 다음에 훈금만 30만원이고 삼성화재도 30만원, 하지만 하나는 20만원에서 좀 적고요. 근데 종수술비가 20, 30, 200, 400, 1,000만원 되지만 일단은 훈국이랑 그 다음에 삼성화재보단 더 좋고 롯데랑 훈구화재가 수술비는 좀 더 좋네요. 하지만 이 종에서 30을 가져가느냐, 훈구처럼 50을 가져가느냐, 하지만 3종에서 200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훈국보다는 롯데가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이대질환 수술비도 1,000만원씩, 이것도 뭐 대동소이해요. 그 다음에 가족 일배체 다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큰 차이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82,000원짜리 삼성화재가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고 92 이후에 100%, 그 다음에 나중에 60세 이후에 진단금이 2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삼성화재가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납입 면제 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85,000원대의 롯데나 네, 그리고 여기 한화손해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험이니까 암, 뇌혈관, 허혈성,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의 납입 면제, 요게 장점이 있죠. 하나는 성인보험이에요. 암이나 유사암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암 진단시 납입 면제 안 되고요. 단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화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